전국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모인 촛불 시민들의 누적 수가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 엄청난 촛불 시민의 힘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전대미문의 사건인 네. 거죠.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많이 보긴 했지만 사실은 옷에서부터 연설문, 네.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스캔들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정유라 사건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모두 안간 힘을 쓰고 살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권이 자기 삶을 부정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이 광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죠. 그런데 그 광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이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좀 본 게 아닐까. 결국은 그래서 1,000만까지 세계사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촛불하고는 좀 최근의 촛불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같은 것도 많고요. 네. 사실 다른 것도 많은데요. 네. 우선은 압도적인 규모가 네.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거라고 하면 그 미선이 후순위 촛불에서부터 쭉 시작된 어떤 민주주의 열망들, 그걸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열망들, 이건 닮았고요. 다른 것.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경찰 버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또 떼는 분들도 계시고, 저 사실 그런 광경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광장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이거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숙제일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주로 사회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뵙고 깜짝 놀랐는데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너무 카랑카랑 하셔가지고 체구도 굉장히 크실 줄 알았는데 영상에서 화면으로 보실 때 이렇게 약간 네, 아담하신데 목소리가 너무 상쟁하시고 힘이 솟더라고요. 근데 또 현장 무대에서 특히 올라가서 그 촛불 이 장면을 보시면 감회가 더 남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무대에서 네. 거기 모이신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저희 네. 특권이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날 물론 제가 사회를 보지는 않았는데 네. 박근혜 3차 담화가 있고 나서 네. 그때 얼마나 나오실지 사실 예상 못했는데 그때 광화문에 160만이 넘었고 전국적으로 230만이 넘은 걸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분노감? 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결기?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여전히 눈에 선하고 무대 주변에 네. 있었으니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를 봤던 탄핵 그 국회 가결 이후 집회 네. 뭐라고 할까, 뭘 얘기해도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들. 네. 우리가 승리했다, 국민이 이겼다라는 그 자신감,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